꽃도 피고 모은 얘기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자, 비도 왔고요. 또 푸르름이 지금 벼농사도 그렇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. 네, 지금 태풍도 오고 있고요. 대추나무가 시련을 겪고 있어요. 네, 아주 심하게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장면이고요.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. 네, 한해 농사가 이제 판가름 나는 그 시간까지 왔어요. 대추나무도 지금 뭐 천둥 번개에 저 안에 태풍 몇 개, 저 안에 천둥 몇 개, 저 안에 벼락 몇 개 난리 났어요. 네, 그 이후에 이제 또 밝은 햇살이 비추네요. 또다시 예, 아주 전보다 더 강한 몇 배의 태풍이 왔어요. 그래서 결과물들이 이렇게 대추나무도 상처를 입었고 떨어지고 시간이 흘러서 벼도 많이 자라고요. 대추나무 좀 안정적이죠. 네, 그림이 너무 예뻐요. 네, 이제 대추가 붉게 익어가고 있어요.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, 저 안에 땡볕 두어 달, 저 안에 초승달 몇 달. 그만큼 이제 힘들었던 거,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. 누런 황금 들판. 이거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? 네, 황금 들판. 네, 하늘도 아름답고, 지금 추수를 하고, 지금 여기 대추나무 아래에서 지금 대추도 먹으면 이제 간식을 먹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이 됐거든요. 마지막에 대추 한 알이에요. 저희 정서랑 되게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. 시골에 사셨던 경험담 이야기하면서 또 저희가 살아온 인생하고 또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문구 중에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.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. 저 안에 태풍 몇 개, 저 안에 천둥 몇 개, 저 안에 벼락 몇 개. 이 부분은 아까 황금 들판을 보고 선생님이 써주셨던 거거든요. 가을이 되어 콩파인으로 별을 수확하는 그림 장면에서 내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와서 풍요로워지길 바래. 이렇게 이제 써주셨어요. 이 부분을 보고 선생님이 느끼셨던 걸 써주셨고요. 마지막에 이게 제가 마지막에 이 글을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선택하셨던 게 수고했어 오늘도. 대추 한 알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먹기까지 참 고난을 겪고서 그 붉게 익은 대추가 저희 삶 일부랑 뭐 똑같이 같다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저희 조원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.